자, 설아 선생님, 사모님, 여기는 시골집입니다. 오늘 짓불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, 아, 지금 해지는 장면, 가을 좀 저녁 노을을 좀 담으려고 했다가 저쪽에 지금 구름이 껴가지고 아쉽게 좀 담질 못하네요. 아. 자, 삼겹살 준비를 했고요. 요거는 명절 맞이로 우리 저희 예비 장모님께서 좀 주신 고기예요. 뭐 소고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짓불 삼겹살용은 역시 조금 도톰하긴 해요. 짓불 삼겹살 해먹기엔 조금 도톰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잘 구워가지고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짓불이 이게 온도가 어마어마해요. 우야야야야야. 호호호. 잠깐 없잖아. 와. 손잡이 휘어 죽었다. 빵이랑은 뒷단도 없는 놈이야. 뒷단이라고 엄마 뒷단하고 해야 돼. 육김이 익은다. 잘 익지. 두꺼워서 찔락 했거든. 아유, 이 짓불이 온도가 얼만데. 오우, 더 나다. 저 끝에 탄 부분 좀 잘라내야 쓰겠네. 소독도? 와. 처음부터 손잡이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. 자, 고기를 구웠습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주 일단 옆에 잠깐 놔두고. 아. 저는 그전에는 좀 무은 김치 이런 거를 갖고 많이 먹었었는데, 김치 해가지고 많은 거를, 이번에는, 자, 약간 생김치. 담은 지 얼마 안 된 생김치거든요? 나 기름이 짓불에 바로 구우니까 싹 기름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직 육즙은 살아있어서 드라이하잖아요. 마른 느낌 없고. 와, 근데 이건
식으면 정말 별로일 것 같아요. 지금 따뜻할 때가 가장 제일 맛있을 때고, 훈연향도 적당히 좀 잘 입혀진 게, 아, 나중에 코로나 좀 끝나고 잡사 집으로 시청자 모임, 우리 고향 쪽에서 해가지고 하는 시청자 모임을 또 하게 된다면은, 아, 그때 제가 이거 무조건 메뉴에 넣으려고요. 근데 여러분, 이 김치 때깔도 죽이잖아요? 우리 엄니가 만드신 김치인데. 와. 삼삼한 게, 자, 한 입 딱 말아서, 소주랑 같이, 쏴쏴쏴. 삼겹살이랑 김치가 만나는데 맛이 없을 수 없죠. 어렸을 때 엄니가 자주 해주셨던 양파에 밥이랑 고기 싸 먹은 거. 아, 잡사의 전매 특허죠. 양파쌈. 아, 근데 오돌뼈는, 여기 지금 보시면 오돌뼈가 있는데, 오돌뼈는 혹시 앞니로 씻게 되면 이가 좀 아프니까 미리 제거를 좀 해놓고, 된장, 김치 살짝 올리고, 고추, 고추. 양파에 고기쌈. 안 드셔보신 분들은 진짜 꼭 드셔보세요. 아, 달달 맵싹한 양파가 고기에 약간 기름진 맛도 잘 잡아주면서, 아, 거기다 우리 김치가 너무 맛있네 또. 김치에다가 만찬을 사사사. 좀 뒤집으면 조금 판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, 뒤집어서 제대로 말아 봅시다. 잡수하면 또 삼겹살 김치로 아니겠습니까? 아우, 향이 너무 좋아요, 향이. 아유, 깜깜해진다.
이건 조금 파란 부분인데, 또 요 부분만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점점점 찍으면서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? 아. 아, 나. 따라다. 아. 아, 어두워져서 안 되겠어요. 먹녀상 촬영은. 자,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. 요매, 아들은 고기 꼬먹는 데 엄니는 누룽지 잡수요. 하, 딸님, 불효자를 만드네. 꼬드린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안 드신다 그랬어요, 여러분들. 저 불효자 자식 아닙니다. 어때, 우리 어머니? 매번.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. 맹어래 개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누룽지 먹으려고 한다. 아, 명절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? 아이, 그래, 쓰겄어. 자. 사랑하는 샘 사모님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.